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240개 종목 수익률인데요. 자, 이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인생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요. 5만 3천원입니다. 5만 3천원. 자, 5만 3천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를 빼니까 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다섯 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지금 50% 이상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의 바닥 추천주입니다.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산의 업력이 굉장히 좋고요.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돼요. 지금 뭐 대공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경제 금융위기가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여러분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이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공황이 지금 국가부도가 지금 당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깨지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바닥이 지금 만 원인데요. 여기가 지금 18,000원입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만약에 18,000원 했다라고 해도 저 같으면 이 종목은요, 절대 손절을 안 칩니다. 왜? 이거 대박 종목이거든요.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짜리인데, 5만 3천원짜리인데 2만 원에 사는 것도 싼 거거든요.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대공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생겨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깨지니까 15,000원을 여기를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빵빵하고, 자, 그런 종목이 때가 안 좋아서, 시대가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요, 이거 초대박이죠. 주식은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손절치지 않을 종목. 내가 지금 매수한 것도 싸다. 이것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런 게 저평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 주가가 빠졌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 원까지 급락했다? 당연하게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다면은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자, 그게 바로 주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틀림없이 올라올 거다. 아무리 이렇게 불황이 갑자기 뭐 종합 주가가 초급락 이 오는 이런 사태가 오면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호황이에요, 호황.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지금 50% 이상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최하 3년,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단타 칠 사람들은 절대 제 종목 추천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 안 받아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대박을 칠 사람들만 저희는 추천을 받습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짜리인데 이 종목이 이제 지금 만 5천원까지 지금 약5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대공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은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하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요, 지금 여기 바닥이 약한 9, 한 만원대인데,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5천원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이기 때문에. 5천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요, 이건 뭐, 그냥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구간에선 절대 5천원 이하로 깨지면 그거는 그냥 뭐 하늘에서 아니면은 조상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신이 떼돈 벌라고 쇠복을 그냥 안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를 깰때 만원까지 빠졌으니까, 대공황이 오거나 북한 부도사태가 오면은요, 전저점 만원으로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오고 난 다음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특정 구간에서 또 이렇게 더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주식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뭐 한도 끝도 없이 대공황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자, 이 종목 5천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쇠복이 터지는 거예요. 5천원만 빠져도요, 이건 쇠복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건데, 자, 5천원으로 계산 잡고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2만 5천원 정도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3만원이에요, 3만원. 그러면 5,000원에 3만원이면은 직전 정고점입니다. 직전 정고점까지 3만원만 홀딩을 해도 5, 6, 2, 30, 600% 정도 되죠. 600%. 자, 거기에 내 잠재자산이 5만 3천원이니까 5만 3천원까지만 홀딩을 하면 그건 뭐 1000%죠. 자, 이 종목은요, 1000%보단 600%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고 고점이 이 종목은 아직까지 5만 원까지 오른 적이 없어요. 저평가 종목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3만 원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6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대단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모든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셔야 됩니다. 저는 분석 시황만 제공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이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원래 이 유료 카페에서는 600만 원에 추천드리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후원 계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싸지는 겁니다. 추천가가.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기업 이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이 된 법인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전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원래 이 종목 최하 600만 원이 한 종목 추천 금액인데요.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지금 유사 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일 신고가, 이렇게 다우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할때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어머, 이게 왜 이러나? 왜, 이거 포스트가 팝업이 안 뜨네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거 왜 이래, 이거. 허허, 참.
이 포스트가 떠야 되는데 클릭이 안 뜨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이날 보시면, 요날 제가 정확하게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 예측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예측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여러분들은 제2IMF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날 그런 초급락이 오는 시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전저점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5천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제가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81탄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추천드렸던 종목 수익률 천천히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요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180탄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흑자 지속. 자,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덩달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잠재자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3,000원인데요. 3,000원인데 이번에 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죠. 자, 계속 빠지는데,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500원대까지 빠졌어요. 500원대. 자, 저희 카페 추천 중입니다. 자, 500원대까지 빠졌는데 지금 100% 지금 올랐거든요. 100% 딱 10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종목은요, 이제 업황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은요, 이 종목 또한 지금 100% 급등을 했어도 직전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공황이 언제 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분명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부도사태가 나오게 되면 전저점 58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느냐, 무조건 2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원. 자,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지금 3,000원 대비 500원대까지 빠지니까 다소 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100% 지금 오른 거예요. 왜? 싸니까. 주식은요,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났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왜 올라오지 않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이것처럼 이렇게 100% 수익이 날려 그러면은요, 지금 5만 원짜리가 잠재자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이다 그러면 뭐 15,000원, 2만 원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한 30% 올라갑니다. 30%, 40%. 근데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것처럼 100% 정도 오르려면, 자, 5만원짜리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5만원짜리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은 뭐 한 2만원 정도가 돼야, 그 정도 돼야 뭐 한 30%, 40%씩 먹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할 때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 명심해서 들으시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분명히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갑니다. 자,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전저점이 570원이기 때문에 570원이니까 보나마나 이 종목은 그냥 25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원에 주워 담으면은요, 이거 거저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자, 지금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매수 들어갔다가 자, 이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가면 250원, 3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내 잠재자산 3,000원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짜리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58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 승부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매수해놓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아직 대공황이 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카페를 들어오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튜브 동영상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오죠.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자,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바로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어제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자, 이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이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요. 이 종목 제가 유료 카페에서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씩 받던 종목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은 기업 이념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이 국민기업 1인 주주가 돼서 고액배당을 받는 그런 꿈의 기업,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인 그런 세상,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는요, 180탄입니다. 180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80탄인데요. 잠재자산은 뭐, 이 주가의 고점이, 최고 고점이 지금 5,000원이거든요, 5,000원. 자, 5,000원에서 주가가 지금 연일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 내용은 뭐 하나도 빠지는 거 없습니다. 3년 넘게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지속이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아직까지 단한 번도 크게 반등을 주지 않은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이 바닥을 잡으면은요, 아주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현금 흐름이 아주 그냥 영업이익을 아주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현금에 사장 통장에 돈이 가득 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뭐 잠재자산이 아무리 높으면 좋긴 좋죠. 자, 이제 잠재자산이 높은 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현재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국가 부도가 터지게 되면, 이 기업체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이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느냐.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고, 당연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은 어느 회사든지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떨어지게 됐을 때그 위기를 얼마나 충분하게 견디면서 이제 내 자본금을 유지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투자 요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지금 얼마인가?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이 종목이 하락을 했느냐? 900원까지 빠졌어요. 900원. 자, 4,000원짜리가 9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지 1토막 난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86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카페의 추천주의입니다. 지금 1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800원대, 860원, 70원, 8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이 8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저는 얼마를 보냐? 이전에 전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무조건 500원 봅니다. 500원.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250원에서 3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자, 그러면, 자,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860원에서 900원 정도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저점을 깨면 뭐 무조건 500원대다. 자, 그러면 자 500원에 계산하기 편안하게 내 잠재자산 5천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요, 자 500원을 만약에 더 깼다 그러면 뭐 250원이다. 그러면은 5,000원까지 홀딩해야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동전주가 된다는 게 사실상 이게 경제가 대공황이 오거나 이번처럼 종합주가가 뭐 1,400포인트로 빠지지 않는 한 절대 이렇게 깨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자, 이 종목으로 분명히 작전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나 같아도 작전해요, 이 종목. 왜? 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뭐, 5천원짜리가 지금, 4천원짜리가 네 토막이 났는데, 이 회사의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5천원이에요, 5천원. 자, 5,00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왜? 잠재자산이 4,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거래가 되면 그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데다가 종합주가가 쭉 빠지니까 그냥 1,000원 미만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오케이. 그러고서 그냥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들어가서 지금 벌써 120%대예요. 120%대. 자, 이 종목이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이번에 너무 사실상 빠졌어요. 여기에서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대공황 아닙니까? 자, 대공황, 그다음에 제2의 IMF가 분명히 올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매수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되고, 자, 물려도 이 종목은 그냥 손절 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대공황을 준비하는 거니까. 대공황을 준비하고 제2의 IMF를 준비를 하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지금도 4,000원짜리를 지금 현재가가 약 1,800원인데, 그러면 아까 이제 전 저점이 850원, 860원, 89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100%대가 지금 넘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갔다가 만에 하나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여러분들 웃으셔야 돼요. 왜?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안 좋거나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거나 뭐 이러면 불안하죠. 상장 폐지 될지 모르고 감자 될지 모르니까.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주가가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은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1800원인데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전 저점,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매수를 하셔서, 자, 전 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무조건 500원까지 빠진다. 왜? 대공황이 오니까. 그래서 500원 이하로 빠지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그거는 쇠폭이 터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계산하기 편안하게 250원까지 빠졌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50원에서 4,000원이면, 제가 아까 4,000원이라고 그랬죠. 잠재자산이 4,000원이면 뭐 1,300%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목표가 그냥 5,000원까지 그냥 끌고 홀딩할 거예요. 그러면 250원에서 5,000원이면 2,000%입니다. 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 투성이를 지속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상 그렇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근데 이 회사의 과거의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회사라는 게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5년 6년 흑자 지속을 하는데 갑자기 뭐 대폭락을 한다든가 영업이익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공황이 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공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금 대공황이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가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주식 투자를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이 오게 된다 그러면, 과거의 이 금융 이론의 그 흐름 패턴을 봤을 때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종목 저는 대공황이 오거나 제2의 IMF 국가의 부도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전저점 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500원이다. 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료 카페, 무료 카페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유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후원하는 후원 계좌 이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제 아까 그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가 이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찾아오셔서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 후원금 안내 이렇게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체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매달 18일 날 합니다. 저희는 매달 연 6%.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활동하실 분은요, 그리고 배당을 받으실 그런 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기억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180탄 오늘 마지막 추천 종목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9,000원입니다. 9,000원.
자, 9천원 대비, 9천원 대비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3천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 새 토막이 난 거죠. 내 잠재자산 대비 새 토막.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절대 이번에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느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5,000원인데요. 5,000원인데 1,000원까지 빠지면은 얼마까지 빠집니까? 저희 카페 추천주예요. 자, 3,300원에서 지금 현재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5,700원까지 올랐으니까 9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이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예측드립니다. 이제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IMF, 그 다음에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건 그건 뭐 쇠복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이 종목이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1,000원 미만으로 무조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빠졌을 때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으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0원이니까 800%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뭐 반토막만 더 나와서 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50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제가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기업 관성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지금 안내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돈이 되는가? 이 동영상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추천드리는 종목마다 무조건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오는데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배당금을 목적으로 주주로 가입하실 분들도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매달 공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180탄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800%입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의 운대가 맞으면 이 종목은 13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죠. 500원에서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드렸냐면 9,000원을 잡아드렸어도 500원에 9,000원이면 뭐 거의 한 1,400%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자, 동종목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동전주도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여태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저희 카페 회원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선점을 하십시오. 돈 많으신 분은 그냥 싹쓸이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110
9탄입니다. 아, 17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9탄인데, 자, 이 종목은 상장 이후 신규 상장 이후요. 최고 목표가 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300%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자, 300%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다. 자, 잠재자산이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앞으로 4, 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니까 이번에 1200원까지 빠졌어요. 1200원. 자, 이 종목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120%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저희 카페에 추천 주입니다.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120%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단기간에 이 강한 매물벽을 돌파를 못합니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경제 위기, 제2의 IMF,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12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500원 봅니다. 500원. 자, 굉장히 회사 내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안전하면서, 계열사도 뭐,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살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만 올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인생, 이한 종목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통째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잖아요. 최하 1000%짜리인데, 저를 만나시는 분들,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이 터진다. 저는 그렇게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립니다.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이렇게 4년 동안 자료를,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179탄째 추천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이건 바로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12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120% 가까이 올랐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강한 매물벽이 지금 3500원대예요. 자, 3500원을 이게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1200원을 깨고 5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이 동전주로 살수 있다? 이거는요, 천운이 닿지 않기 전에는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만나기 힘듭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500원이면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드릴 것이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6천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6천원만 찾아 먹어도 1200%다. 1200%인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얼마로 잡아드릴 것이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요. 전 고점 제가 목표가 2만 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아, 저만 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만 원. 그러면 500원에 매수해서 만 원까지 올라오면 뭐 2000%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2억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1억을 투자를 하면 20억이 될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제 이야기 헛뜻 듣지 마시고요.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수익률, 이거 있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하고서 4년 동안, 3년 동안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제 동영상 바로 밑에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카페에 여기 국민격 관성 후원 계좌입니다. 멤버십 후원.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저를 찾아오실 수 있고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지금 이 동영상을 잘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종목 500%에서 1000% 대박이 수익이 나는 이유이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포스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4월 18일 날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걸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내십시오.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왔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 178탄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대박 기대 종목인데요.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지금 23,000원인데요. 자, 23,000원. 자, 23,000원인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이 지금 현재 이번 종합주가가 워낙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는가? 약 2,000원, 1,900원까지 빠졌습니다. 뭐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1,800원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3,600원까지 올랐으니까 저희 카페에서 대박 기대 종목인데 지금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잠재자산이 23,000원짜리가 지금 10분지 1토막이 났습니다. 약 1,800원에서 지금 추천하고 난 다음에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더 이상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지금도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1차 매수 들어가시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인데 1,000원이면 이 종목 저는 1,0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요. 야, 이거 3,000%짜리인데 3,000%. 목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이거 초대박 종목입니다. 야, 이거 제가 특별히 좀 별표 체크를 해놨어요. 아까제 177탄하고 178탄하고 제가 별표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도 아주 대량으로 좀 매집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여기 유튜브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제가 하지 않고 추천 회비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자, 무료 카페, 그 다음에 후원 카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후원 카페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카페가 나오는데,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자, 이 카페에 오셔서 이 멤버십 회원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6% 배당,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액 배당,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배당금이 올라갑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활동을 하시면서 고액 배당을 편안하게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회원 가입을 여러분들이 유념있게 지켜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대박 종목을 선점을 하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 법칙 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가장 중요한 거,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작년에도 그랬다. 돈 버는 비결,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자,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동영상을 중간에서 멈추시고 이거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왜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 이런 엄청난 종합주가 대폭락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종목은 뭐 하락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뭐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요,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5,000원을 쉽게 돌파를 못해요. 이 종목이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 저점 2,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건 뭐 1,000원입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아휴 이거 뭐 1,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4,000% 넘게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빠지면 이건 뭐 쇠뻑이 그냥 느다지가 또 터지는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전저점이 안 깨진다라면 2,000원에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3만원을 잡을 것이고요. 그러면 1,500% 이상 수익이 터지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와서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내려가가지고 1,000원까지만 빠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 목표가 3만원 잡아서 3,000%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는요, 177탄입니다. 자, 이 종목도 1,000% 수익이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종목입니다. 대박 기대 종목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177탄의 잠재 자산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2만원인데 2만원인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빠졌는가. 이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5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진 종목이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인데 대단하네요. 제가 이런 종목을 오늘 처음 봤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요, 많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연재를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지금 거의 뭐 아웃토막 난 종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이네요. 뭐 사내 현금 흐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아주 초대박인데. 자, 아무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지금 2만원인데 2만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 약 1,500원까지 빠졌어요. 1,500원이면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겁니다. 이거, 야, 이거 대단하네요. 자, 지금 1,500원에서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종합주가, 이건 뭐 더 이상 빠지면은 이건 참 뭐 1,000원까지밖에 안 빠질 것 같은데요. 1,000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는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이 종목이 참 다시 한번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알았을까?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고요.
잠깐만요. 이건 뭐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야, 이게 1,500원까지 벌써 빠졌네. 이 종목 뭐 다시 빠지면은요, 1,000원이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2,000%는 터지는 종목입니다.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제도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무료 추천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설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포스터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무조건 1,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뭐 1,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대공황이 와서 한번더 빠질 수 있는 기회만 온다면,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초대박이 터지는 아주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유료 카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 후원 계좌,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안내 제도를 잘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176탄.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로요, 유사 투자 자문업을 접고 추천 금액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대폭 할인되는 후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인데요. 후원금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한 종목에 100만 원을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176탄. 자, 이 종목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천 원입니다. 4천 원.
자, 4,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로 깨고 내려가니까요.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4,000원짜리가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지 1토막 난 거죠. 자, 1,200원에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140%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140%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서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나? 자, 500원 이하, 많게는 3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300원. 자, 현재가에서 이번에 바닥이 1,200원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1,200원에서 그냥 절반만 떨어져도요, 500원입니다, 500원. 자, 맥시멈 500원으로 잡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내 잠재자산 4,000원만 찾아 먹어도 약 8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 종목이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제가 수익 사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를 만나서 대박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죠.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회담, 특별 대담 방송을 보고 제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단한 명이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유사투자 자문업을 접는다라고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요. 이제 멤버십 회원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자, 멤버십 회원 제도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지불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단기 순이익이 약간 좀 손실이 오기는 합니다. 손실이 오기는 해도요,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를 사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맥시멈 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5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800% 대박이 터지는 건데요. 이 종목의 그 고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 원입니다. 만 원.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 그러면 한800% 이상은 될 것이고요. 500원 이하로 제가 아까제 최악의 경우 3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현재가가 2,600원인데 제가 이 종목을 300원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1,400포인트였을 때도 이 종목이 1,2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저 종목은 1,200원이 깨지면서 500원까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아니면 종합주가 회복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늦게 회복을 하게 되면은 뭐 500원에서 깨고 3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종목의 맥시멈 금액을 500원으로 잡을 건데요. 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쇠복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조상이 우리 손주, 손녀 잘 먹고 잘 살라고 금액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뭡니까? 주식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매수를 해놓고 지금도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은 웃으셔야 됩니다. 왜? 더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매수를 해놓고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백전백승을 하는 비결입니다.
자, 단기 투자자는 저희 카페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그렇게 해서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서 1000% 대박을 터트리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 500원에 제가 매수 신호를 보냈는데요. 500원에서 최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약 800%고, 자, 4,000원으로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드릴 것이냐? 9,500원에서 10,000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에 따라서 2,000%가 넘는 수익도 가능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을 제가 안내를 잠시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접은 것은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물려받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추천하는 금액에 비해서 성격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과감하게 유사투자 자문업을 접었습니다. 적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보시고 100만 원 아끼지 마십시오. 그만한 대가, 그만한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175탄입니다. 아주 대단히 끼가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아주 끼가 있는, 과거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쏠쏠한 그럴 종목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요, 지지부진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아주 끼가 있는 종목은 매수하시면 아주 재미가 좋습니다. 아, 대박 주식 시리즈 175탄이 그런 종목이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최하 추천 수익률이 1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 15,000원인데 잠재자산의 변화가 어떻게 왔느냐? 2015년도에 7,600원,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8,200원, 그 이듬해에 11,00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잠재자산이 12,0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이 아주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집니다. 자, 지금 이 여태까지 왼쪽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거예요.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해 가지고 올렸던 수익률인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를 했고, 제가 동시에 추천하고 동시에 같이 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이 나는 1000% 종목들만 지금 175탄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대박 주식 시리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기존의 추천 종목이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저희 카페에서는 1500% 대박을 이미 터뜨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하고 있다. 자, 이 종목이요, 저희가 1500% 넘게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2만 원 가까이에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다. 전량 매도 차라. 앞으로
5년, 6년, 길게는 10년 동안 이 종목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거의 2만 원에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제 예측대로 5년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5년 넘게 급락을 하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니까 얼마까지 이 종목이 하락을 했는가. 35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면서 지금 9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90%.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장으로 주가가 바뀌게 되면은요, 전저점 3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하느냐,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에서 이미 1500% 대박을 터뜨렸고,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6년, 길게는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이미 끝났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던 종목인데, 벌써 5년 넘게 이 종목이 2만원에서 3500원까지 제 예측대로 정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100% 가까이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절대 이 특정 금액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 35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이미 1500% 수익을 저희 카페에서 냈고 꼭지 목표가를 가르쳐 드렸고,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왜 쳐다보지 마라?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이 다시 1000%, 2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구간이 앞으로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강하게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 3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1000원에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2000만원. 자,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 종목이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아도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3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1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될 텐데요. 자, 1000원에 내 잠재자산이 아까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대충 12,000원 잡아도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12,000원만 잡는다라고 해도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 그래서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따먹고 들어가는데 이 종목의 과거가 얼마까지 올랐냐? 2만원이 제가 꼭지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2000%가 터지는 종목이 옳시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 제가 200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3000%가 터질 수도 있고 4000%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1000원까지만 계산을 해서 목표가를 2만원 잡아도 2000%인데 1000원 이하 500원으로 내려가면 이건 뭐 2만원 잡으면 4000%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 금액을 4000만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업종의 업황상 4000%는 단기간에는 힘들다. 왜? 업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2000%만 여러분들한테 책정을 해 드릴 것이고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 찾아오는 방법,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유료 카페, 그 다음에 무료 카페, 이렇게 자세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그럼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에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네이버에서 세상에 공시를 하고 알린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 잠재자산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이제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조종만 오면 매수하겠다라고 변론하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진입 못하신 분들 다시 조정이 오면 삼성전자에 꼭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정신 차리십시오. 막차 타는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배신, 이번에도 한번 배신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매수하는 구간이 이제 제2의 2차 삼성전자의 배신, 막차를 타는 수가 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삼성전자에 올인할 때가 아니올시다.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요, 저랑 만남을 갖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쓸데없이 그냥 찾아오겠다는 사람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50% 할인받을 수 있는 이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남의 기회를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 지금 현재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나고 있는 분들은요, 최소 몇 억에서 수십억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잔고증명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수십억이 있다, 이렇게 잔고증명까지 하면서 빨리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미 한달 넘게 예약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무조건 만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 1억 이하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제가 여태까지 기회 제공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한 지가 한달 반이 돼서 여태까지는 고액 투자가들만 제가 만났는데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번 주서부터 오후 3시에서 9시까지 주중에 매일 만남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그냥 무작정 오신다고 제가 다 만날 수는 없고요. 멤버십 회원 이 회비를 내시고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만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돈이 되는 종목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는 제 능력에 대한 가치를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제 능력의 가치만큼 비용을 받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주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많으신 분들은요,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올 때, 이제 곧 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240개 종목을 2016년도에 추천을 했는데,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최하 1000% 이상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뭐 선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게 되면 대공황이 오는 날이 올 텐데, 이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 버는 능력, 그리고 나를 따랐던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재 회원들의 수익률, 그 수익률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때도 경제 대공황, IMF, 뭐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뭐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회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니까 주식 투자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말고 주식 투자에 올인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때가 되면 정확히 고점에서 남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최고 종합주가 고점에서 내가 이제 금융위기를 준비해라라고 약속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저는 지켰습니다.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이제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정확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찾아봐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애널리스트들을 아무리 방송을 들어도 그렇게 금융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실전에서 개판인데.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이제 제2의 신호탄이 곧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이날 제가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2의 신호탄이 터지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온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잖아요. 주식을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종합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예측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5탄을 미리 예측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 이번에 전저점 3,500원을 깨고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약 6,800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종목 제가 얼마까지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 드립니까?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이 종목 1,000원까지 빠진다고. 지금 거의 7,0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 1,000원까지 빠지면 현재가에서 7토막이 난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만능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미리 예측을 드렸으니까.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보통 기본 40개에서 50개씩 매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그 다음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준다.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드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 버는 비결, 전업 투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벌어먹고 살겠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50% 할인, 대박 주식 시리즈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지금 매달 10%, 18%씩, 아, 저 18일 날, 연 6%의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뭐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 있는 분은요, 이 포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포스트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방송은 뭘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구인구직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취직 활동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목회자나 선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 대박 주식 시리즈 175탄인데요. 자, 175탄인데, 제가 175탄을 추천을 하면서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짜리가 지금 뭐한 4개, 5개 정도 되죠. 거기에서 뭐 1억짜리는 3개인가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1억짜리가 또 하나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이 종목은 1000%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1000%짜리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74탄인데
최하 수익률이 다 1000%예요. 다 1000%인데 어떤 종목은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왜 1000%밖에 안 되는데 추천 금액을 1억을 받느냐.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무료 추천을 제가 드릴 수 없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00% 이상 터지는 종목 중에 무료 추천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은 정말 전 재산을 올인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 수십억씩 이렇게 배팅을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그만한 가치를, 제 능력에 대한 가치를 제가 이한 종목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능력이 없는 분들, 자, 돈이 없어서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을 제가 무료 추천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 서울에 뭐 수십억, 수백억씩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종목 똑같이 1000%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대기업, 이런 기업들만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0% 수익이 도저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내 대기업 중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 1억씩 됩니다. 자, 중소기업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대기업 중에서 정말로 올인을 해서 한번 인생 승부를 한번 거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만한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 10억을 배팅을 했는데 이 종목에서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고액 자산가들은 원합니다. 100% 200%를 먹더라도 그런 종목을 추천해 달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74탄은요, 제가 1000% 수익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1억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믿을 수 있는 대기업입니다. 뭐 재무 구조는 뭐 이야기할 거 없죠. 뭐더 이상. 잠재 자산이요. 잠재 자산이 1년에 30% 이상씩 급등을 합니다. 30% 이상씩 매년 영업이익이 30% 이상씩 급등을 하는 종목이다. 이거 대박입니다. 삼성전자가 30% 이상씩 연이익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종목은요, 매년 영업이익이 30, 잠재자산이 30% 이상씩 늘어나는 기업이에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으신 분은요, 이 종목 올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그만한 가치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 그래서 1억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자, 잠재자산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인데 여태까지는 이 종목이 2만 5천 원을 깬 적이 없어요. 2만 5천 원은. 근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2만 원을 깼습니다. 2만 원을 깨서 지금 약70%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 추천주입니다. 지금 벌써 70%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아직도 선점 못하신 분은요, 이 종목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라. 지금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종합 주가가 그만큼 반등을 했으니까 약 추천하고 난 다음에 7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지금 10%도 못 먹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할 때가 아니다. 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러면은 뭐 7만원, 10만원까지 지금 뭐 급등을 할 것이냐. 이번에 2만원을 깨기 시작을 해서 3만 3천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7, 80% 이상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다시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경제 대공황,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얼마까지 빠지게 되냐. 이 종목 무조건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됩니다. 만원 이하. 자,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2만원을 깼기 때문에 이 종목이 무조건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될 텐데요. 제가 맥시멈 7천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7천원. 자, 7,000원을 잡게 되면은요, 자, 지금 현재가가 32,000원이 넘는데, 이 종목이 다시 7,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 금액을 1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전저점 18,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게 되냐. 만원까지는 무조건 빠지게 되고요.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7,000원에서 강한 매수가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7,000원까지 잡은 겁니다. 자, 7,000원까지 잡았는데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십시오. 삼성전자에다가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갖다 버리고요. 갖다 버리시고 이 종목으로 그냥 올인하십시오. 삼성전자에 올인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러면 10년, 20년 길게는 이 회사의 기업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을 그냥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내가 한번 차익을 먹겠다 하시는 분은 7,000원에 사서 7만원에 파십시오. 제가 목표가 7만원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7,000원에 사서 목표가를 7만원으로 잡아 드렸으니까 약 1000% 아닙니까? 자, 7,000원에서 2,000원만 더 빠지면 5,000원이 완전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거예요. 지금 32,000원이 넘습니다. 이 종목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7,000원을 터치하는 구간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 드립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7,000원에 사서 7만원에 내다 팔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10억을 배팅을 하게 되면은요, 100억이 되는 겁니다. 100억. 100억이 되는데 제가 추천 금액 1억이 만원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50% 할인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돈이 없는 분들, 성공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무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나는 종목도 제가 무료 추천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돈 벌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5,000원을 깨고 7,000원을 깨면 5,000원이 완전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내십시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73탄 이 종목의 잠재자산 4만원이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유료 카페, 무료 카페, 돈 버는 비결을 배우는 방법, 이렇게 자세히 동영상으로 다 링크 주소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잠재자산 정보를 알게 되면 주식의 꼭지 목표가, 그 다음에 바닥 금액을 알 수 있다. 이 포스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이제 삼성전자가 또한 번의 배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이라고 이제 포스트가 4월 13일 나왔죠.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174탄 한 달째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삼성전자 파셔라. 삼성전자의 배신이 또한번 오게 될 것이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먹어봐야 지금 10%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빨리 삼성전자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곡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묶인 사람들은 몇년 동안 이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나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약을 한다라고 해도 한달 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달 넘게 지금 사람이 밀려 있습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서부터 주중 오후 3시서부터 9시까지 만남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나 찾아온다고 제가 만날 수는 없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꼭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 가입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미리 가입하신 분들만 제가 만남을 지금 주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0년 제2IMF, 2020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 IMF가 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듬해 언제 올 것이냐, 제가 이번에 정확히 첫 번째 찍어드렸죠.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국민 제2의 IMF 어려운 위기를 이제 겪게 될 것이고요. 세계 대공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터지는가?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만한 가치, 제 능력에 대한 가치를 받을 생각입니다. 돈 없는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주 지금도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너가 지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끔 해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너의 능력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2의 IMF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온다. 이거를 제가 이미 6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준비를 했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저희 카페에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들어가서 보시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제2의 IMF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번에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2월 26일 날 글을 썼습니다.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쳐다봐도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매일 그 사람들 방송 듣죠? 자, 들으면서도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금융위기에 대한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예측을 해드린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종합주가 이제 많이 반등했죠? 많이 반등했는데요. 이제 제2의 신호탄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미리 준비하신 분들한테는요, 엄청난 호재다. 엄청난 대공황이 호재로 바뀌는 거죠.
자, 저희 카페에서 돈 버는 비결,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 제 방송을 보시면서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우겠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열어놓은 드립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누설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이 교육비가 몇천만 원 됐는데요. 지금은 그 몇천만 원 이상이 넘습니다. 왼쪽에 제 수익률 보시잖아요. 뭐 하루에도 5천만 원 1억씩 버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용의는 있는데요.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멤버십 회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포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주식카페 회비 안내 여기에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포스트가 적혀져 있으니까요. 이 글을 보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74탄이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무료 추천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요, 돈 버는 사람하고,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제 새롭게 군인구직,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유튜버에서 활동하실 목회자, 그 다음에 선교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신학대학을 나오고, 취직 활동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분들이 이와 유사한 관련 업종에 있는데 재테크로 부가 수입을 누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유튜버에서 활동하실 분을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원하실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요. 고액 자산가들은 이 종목을 꼭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훗날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번 추천 종목은 대박 주식 시리즈 175탄인데요. 자, 175탄인데, 제가 175탄을 추천을 하면서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짜리가 지금 뭐한 4개, 5개 정도 되죠. 거기에서 뭐 1억짜리는 3개인가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1억짜리가 또 하나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이 종목은 1000%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1000%짜리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지금 174탄인데 최하 수익률이 다 1000%예요. 다 1000%인데 어떤 종목은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왜 1000%밖에 안 되는데 추천 금액을 1억을 받느냐?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무료 추천을 제가 드릴 수 없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00% 이상 터지는 종목 중에 무료 추천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은 정말 전 재산을 올인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 수십억씩 이렇게 배팅을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그만한 가치를, 제 능력에 대한 가치를 제가 이한 종목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능력이 없는 분들, 자, 돈이 없어서 성공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보다 더 수익이 많은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을 제가 무료 추천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 서울에 뭐 수십억, 수백억씩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종목 똑같이 1000%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대기업, 이런 기업들만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0% 수익이 도저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국내 대기업 중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 1억씩 됩니다. 자, 중소기업들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대기업 중에서 정말로 올인을 해서 한번 인생 승부를 한번 거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만한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자, 10억을 배팅을 했는데 이 종목에서,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고액자산가들은 원합니다. 100% 200%를 먹더라도 그런 종목을 추천해 달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74탄은요 제가 1000% 수익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1억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믿을 수 있는 대기업입니다. 뭐 재무구조는 뭐 이야기할 거 없죠. 뭐 더 이상 잠재자산이요, 잠재자산이 1년에 30% 이상씩 급등을 합니다. 30% 이상씩 매년 영업이익이 30% 이상씩 급등을 하는 종목이다. 이거 대박입니다. 삼성전자가 30% 이상씩 연이익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종목은요 매년 영업이익이 잠재자산이 30% 이상씩 늘어나는 기업이에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신분은요 이 종목 올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그만한 가치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 그래서 1억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자, 잠재자산이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인데 여태까지는 이 종목이 2만 5천원을 깬 적이 없어요. 2만 5천원은 근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2만원을 깼습니다. 2만원을 깨서 지금 약 70%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 추천주입니다. 지금 벌써 70% 이상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아직도 선점 못하신 분은요 이 종목 고액자산가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라, 지금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종합주가가 그만큼 반등을 했으니까 약 추천하고 난 다음에 7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지금 10%도 못 먹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으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할 때가 아니다. 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러면은 뭐 7만원, 10만원까지 지금 뭐 급등을 할 것이냐. 이번에 2만원을 깨기 시작을 해서 3만 3천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뭐 7, 80% 이상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다시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제 경제 대공황,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얼마까지 빠지게 되냐, 이 종목 무조건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됩니다. 만원 이하. 자, 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요 이번에 종합주가가